안녕하세요, 물코입니다. 시퀄 필드인 페호텔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페호텔 필드는 지역 근처에 있는 시크비 필드이며 벽돌 엄폐물과 기둥 그리고 복층으로 이루어진 재미진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날 약 30여 명의 게이머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지난번에 전동화에 성공한 토이스타 HK416입니다. 옵션품으로 전동화를 한 물건이라 어느 정도 게임에 뜰만한 성능은 나오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 저는 팀원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팀의 패브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 저는 진영을 바꾸어서 중앙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중앙의 적을 모두 정리하여 더 전진합니다. 무비. 후방 완전히 뚫어 적들을 모두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도 중앙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적들이 돌이받는 낌새를 보이자 계단 쪽으로 내려가 적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팀킬을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도 전과 동일하게 갔습니다. 저 위쪽 볼게요. 3층을 통해 상대팀 위주로 전진합니다. 위쪽 보러 갈까요? 3층, 2층 모두 정리가 되어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2층으로 올라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1. 게임은 또다시 진영을 바꿔서 2층에서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오. 어. 미쳐 버리겠네 진짜. 됐어. 아군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토이스타 HKN416 전동화를 사용해본 결과 시크릿필드에서 충분하게 사용할 만한 성능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무게도 가벼운 편이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게임을 뛰기에는 정말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